맨날 동물 친구들. 자서 우리 못 들었죠. 맞아. 오늘 친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얘들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벌써 세 명이나 키우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동물들 만나고 싶지 않아? 맞아. 뭐?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고? 아, 진짜 서두르지 말자고. 아, 이게 느리냐 난. 근데 어떤 동물로 할까? 3학년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좋지만 아기 3학년은 어때? 아기 3학년은 어때? 어머머, 나를 좋아하나 봐. 그러면 이거는 어때? 기니피그는? 양은? 엄청 큰 거 보기는? 오라우탄 괜히들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건 어때? 아이나, 너밖에 없다, 야. 일단 내가 스케줄 좀 볼게. 별일 없으면 내가 가볼게. 아유. 근데 어떻게 키우는 법을 알아야 되진데. 어? 민성이가 뭔가 결정을 내린 모양이네요. 마티 형 민성이가 가족을 데려간 곳은 아기 동물의 집이군요. 가족 동물 첫 번째 후보는 아기 사막녀. 두 번째 후보는 카리스마 있는 벵골 호랑이. 마지막 가족 동물 후보는 귀여운 사자네요. 과연 어떤 동물이 와일드 패밀리의 새로운 가족이 될까요? 왔어? 와! 자, 누굴까요? 호랑이! 네, 정답입니다. 벵갈 호랑이, 호랑이 친구예요. 안녕, 반가운 친구들아. 잘 부탁해. 와일드 패밀리 새로운 동물 가족, 아기 호랑이. 동작이 매우 빠르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을 가졌다. 아, 무서워요. 내려주지 말아요. 지금 무섭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워요. 호랑이들은 더욱더 앞발로 타사닥 해서 사자를 이겼대요. 자, 아기 호랑이를 잘 보살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다 어디 갔니? 여기 있어요. 안 돼! 자, 호랑이에게 무서우면 안 돼! 이렇게 만져줘.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이렇게 만져줘. 친해져야지. 평소에 동물 가족을 가장 잘 돌봐줬던 마청 민성이 굳은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었는데요. 앞발로 따다닥 해서 우리 민성이가 정말 달라졌네요. 형아, 난 아직 아기라고 무서워하지 마. 몰라. 앞으로 시끌벅적하겠어. 몰라. 이렇게 엉덩이도 만져주고. 만나서 반가워. 네. 아, 착하다. 다리도 만져주면 좋아요, 다리. 좋아해. 우리 친구들, 아기 호랑이랑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겠죠? 나 여기 있어. 그래도 내가 형이라고. 어디 좀 둘러볼까? 어머머머머, 거긴 내 자리라고. 몰라. 호랑이 친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왜 자꾸 냐옹냐옹 해요? 아,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친구를 여기 막 오랑우탄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살짝 긴장을 해서 알겠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더 친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여름에 껄껄한 질문이 있어요. 숲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친구들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위장술이 필요해요. 호랑이들은 사냥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황갈색 바탕에 낙엽 색깔과 비슷한 검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야, 이렇게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짠! 호랑이는 평소에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탈 때만 발톱을 드러내는데요. 얼마나 나무를 잘 타는지 궁금하죠? 어때? 나 좀 괜찮았어? 자, 우리 호랑이 친구는 밤을 더 좋아하는 야행성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그러면 아침에는 자요? 아침에는 자는 건 아니지만 활동이 좀 더 약하고요. 밤에 주로 활동이 더 강해져서 사냥을 하는데 눈의 시력이 사람보다 무려 6배나 뛰어난 시력이 돼서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난 말이지, 밤이 되면 눈이 훨씬 더 잘 보인다고. 그래서 밤에 주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에흥, 배고파. 먹잇감 없나? 야행성에는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이 많은데 야행성 동물에는 누가 누가 있을까? 자, 구렁이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박쥐도 있고 박쥐도 있고 다양한 동물 많죠? 자, 그럼 우리 동물들이 밤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호랑이는 여기서 잘 보살피고 놀고 있으라고 그러고 다른 동물들 만나러 가자. 자, 무서운 거 아니야. 놀고 있으라고 그래. 알았지?